자, 리오프닝 주식들이 오늘 우리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만큼 결정적인 투자에서는 집중적으로 살펴볼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 한국 최초로 엔데믹 국가가 선포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엔데믹 자체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감기처럼 일종의 그냥 유행병, 그러니까 풍토병처럼 이 일상생활에 가능한 미드 코로나 시대로 열릴 것이다. 그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이 미국과 영국의 그 가장 정점 시기보다 3배 넘게 확진자 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제 코로나를 가장 위험한 전염병 범주에서 하향 조정하고 이 새로운 보건 체계와 인구 집단에 대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가장 성인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이 공중 보건 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엔데믹으로 이어지는 가장 1호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 새로운 팬데믹 발생을 대비하는 검사 그리고 추적 격리 이러한 대응 체계가 가장 잘 돼 있다는 점에서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한국이 그런 1호 국가로 지정된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엄격한 방어 규제를 적용했던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이제 역대 최대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지만 서서히 규제 완화로 돌아서고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마친 인구가 92%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가에 대한 그 자가격리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 국경을 가장 또 강력하게 초강력 조치를 했던 호주 또한 봉쇄령을 풀고 확진자 급증 속에 이 격리를 철회했고 입국자의 그 유전자 PCR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 또한 코로나19 지배종 중에 일부인 오미크론 변이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규제, 그 아까 말씀드린 자가격리 해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 엔데믹 관련된 부분 좀 의미 있는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서 리오프닝 주식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군요. 그 코로나가 팬데믹 대유행에서 엔데믹, 그러니까 풍토병으로 그러니까 같이 가겠다. 이걸 전환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도 항공주 탑픽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항공주 했어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리오프닝 관련 섹터 중에 가장 유력한 시장에서 수익률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은 섹터 네 가지를 꼽는다면 뭔가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냥 철저히 그냥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어떤 전문가든 뭐 저를 포함해서 방송에서 얘기 나오시는 분들의 의견은 최대한 참고만 하시고 투자 판단은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데 전문가 얘기의 그 논리적 근거가 그 합당한지 이 논리적 근거 내가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리오프닝 관련주가 결국은 주가에 선반영이 됐냐 안 됐냐 그 부분을 봤을 때 많은 부분 반영이 돼 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가 이 리오프닝 이슈 외에도 기존에 갖고 있는 본연의 펀더멘탈이 탄탄한지 그걸 봤을 때 리오프닝으로 부각되는 주 그러니까 관련 산업 중에는 역시나 엔터와 음식료주가 가장 탄탄한 펀더멘탈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펀더멘탈도 탄탄한데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음식료주 같은 거는 가격 전이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프라인 콘서트가 막히니까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굿즈 상품을 통해서 그런 파생 효과로 이 엔터주가 그 기대감을 받았는데 이제 본연의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되면서 그 실적 성장성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더 단단해진 거죠. 그래서 엔터주하고 음식료주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엔터 관련 주식 얘기할 때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많이 소비하시니까 오프라인에서 콘서트 안 해도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풀리니까 온 오프라인에서 전부 맞습니다. 다 누리니까 실적이 사상 최대 매출이랑 이익을 찍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음식료에 대해서 좀 그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소위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음식료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이거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셨지만 음식료는 우리가 늘 먹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라면도 굉장히 어렵게 올렸고
그래서 이게 말이 쉽지. 예, 제품값까지 올리는 데에는 국민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맞습니다. 쉽지가 예. 않습니다. 네. 정말 가격 정가가 되는 것인지 요즘처럼 네. 인플레이션 이슈가 이렇게 첨예한 상황에서는 네, 네. 너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팔 때마다 좀 수익성이 훼손이 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아닌지라는 네. 음식료주가 상당히 이익률이 예. 좋진 않거든요. 예. 근데 음식료주의 두 가지인데요. 가격을 올리거나 비용을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를 보면 이익이 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Q가 늘어나거나 C가 줄거나. 근데 비용 같은 경우는 원가 반영의 시차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원가 반영 부분이 이미 그 3개월 치가 이미 재고를 확보함으로써 반영이 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 좀 쌌을 때 미리 네, 쌌을 때 미리 확보를 네. 했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압박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는 게 더 이론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작년부터 얘기하셨지만 판가에 대한 가격 인상이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대부분의 대형 식품 업체들이 가공 식품을 포함해서 전이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3~6개월 싸게 확보된 재고를 확보를 통해서 판가 인상 효과까지 더해지면 당연히 이익률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뭐 오리온 같은 경우는 50% 넘게 빠졌고요. 그렇죠. CJ제일제당도 30% 그렇죠. 빠졌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의 그 역사적 하단 수준이지만 역사적 하단 수준 네, 역사적 하단 수준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 식품업체들, 대형주들의 1분기 합산 매출은 15조 5천억대로 전년 대비로는 한 10% 정도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도 10% 증가한 1조 한 2천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음식료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료 업체 중에서도 당연히 모든 음식료 업체가 좋은 건 아니고 제한적으로 봐야 되는데 해외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 워낙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러시아 부분도 있지만 베트남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CJ제일제당 외에도 농심도 상당히 미국에서 선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해외 캐파 증설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판가 상승과 원재료 비용이 재고 축적 부문을 위한 곡물 가격 전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 미리미리 축적했기 때문에 싼 원재료 가격, 원재료 가격이 쌀 때 미리 사놨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이제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2월, 3월에 본격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또 3개월 뒤인 5월쯤에는 네네. 이익 부분에서 분명히 훼손될 수 있는 이슈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때 가서 다시 또 뭐 예를 들면 초코파이 가격이나 라면 가격을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원재료 가격이 오른 만큼 충분히 가격 인상을 미리 했다고 보시는지 우리 예상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도 네. 됩니다, 대표님. 충분히... 네. 판가에 전이됐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선반영이니까요. 이게 이 말씀드린 하반기 부분의 판가 상승보다는 상반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음식료주가 리오프닝 관련 주식 중에서 가장 매력이 있는 섹터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음식료와 엔터주. 음식료와 엔터. 네. 예.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좀 종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화장품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예. 엔터주 관련돼서는 예, 예. 두 가지를 뽑고 있는데요. 혹시나 네. 뭐 너무 잘 아시는 그러니까 엔터주 본연의 그 관련 아티스트가 다 골고루 다 너무 잘하는 JYP가 있고요. 그다음에 엔터 관련된 본연의 그 온 오프라인 콘서트 매출 외에 다른 NFT, 메타버스의 강력한 그 플랫폼이라는 성장 동력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하이브가 있는데요. 가격적으로는 JYP가 부담되는 건 맞지만 순수하게 본연의 엔터 관점에서는 최선호주로 보기에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네. JY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그다음에 예. 있지, 그다음에 신규로 엔믹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그 신규 그룹들이 한국, 일본, 중국, 미국에서 고르게 한 개 그룹이 다 데뷔를 하거든요. 그게 2022년 말에서 2023년까지니까 신규 그룹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가 빌보드 200 미니 6집 앨범이 정상에 이룰 정도로 예. 상당히 그 트와이스로만 알고 있는 JYP가 신규 조화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JYP는
탄탄한 이 그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가장 있어요. 탄탄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PER은 33배 수준으로 싸진 않습니다. 많이 네. 비싸네요. 굉장히 비싼 수준이라고 예. 보고 있고요. 하지만 매출액과 이익은 둘 다 매출액 이익 모두 30% 넘게 증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JIP 같은 경우는 계속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올리고 있어요. 지금 뭐 7만 원 이제 목표가 나온 게 있고 오늘도 지금 굉장히 견조한 6만 2천 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 JIP는 엔터주 중에서는 지금 가격이 아니라 언제든 가격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저는 5만 원 정도 때 오면은 계속 사서 모아가도 나쁘지 않을까. 네.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역시 3, 4월 달에 이제 한국하고 미국에서 7회차 공연에 지금 예상 그 모객 그 티켓 가격 한 20만 원 정도 가장 프리미엄 붙는다는데 50%에서 100%까지 프리미엄 붙는데 지금 이 3, 4월 달에 콘서트가 몰려 있으니까 계속 이슈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하반기에는 이제 세븐틴하고 뭐 TXT, NF 굉장히 BTS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공연 수익만 해도 2022년도에 한 105만 명 정도로 전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하고 이 증가되는 추세는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아까 말씀드린 이 위버스라는 강력한 IP 기반의 플랫폼이 다양한 타 그 엔터사들의 그 아티스트들이 유입되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하이브나 그 JYP를 말씀드린 거는 리오프닝 섹터 내에서 가장 빠르게 수요가 회복되고 가장 이익 증가폭이 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엔터주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저희 음식료와 엔터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화장품과 항공이 남아있습니다. 화장품은 사실 중국 봉쇄로 타격이 컸고 대표적인 화장품 주식도 진짜 지금 리오프닝의 수혜를 전혀 못 받고 있잖아요. 네. 예. 역시 가장 중국 이슈에 예민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진전이 될 것이냐. 그 부분 그게 관건이죠. 네.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국 내에서는 역시나 고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 그래서 고가 화장품에 철저하게 럭셔리 브랜드화된 그 업체를 봐야 되는데 그건 역시 압도적으로 LG 생활건강이다. LG 생활건강도 뭐 너무나 많이 폭락했거든요. 여러 가지 맞아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예. 뭐 애널리스트 관련된 실적 뭐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중국 관련된 그 부분이 실적이 너무 깨지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여전히 중국 스킨케어 시장은 럭셔리 중심인데 스킨케어 시장에서 LG 생활건강 여전히 견조하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말 그대로 락바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색조 시장은 철저하게 이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이 메스티지 그러니까 일반 브랜드, 그러니까 저가형 브랜드 시장인데요. 이 색조는 대중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온라인 채널에서 폭풍 성장이 나온 브랜드의 중심화자인데 신규 브랜드가 너무 증가하고 있고 로컬 브랜드, 중국의 로컬 브랜드도 너무 강력한 그 경쟁력을 가지고 빠르게 시장을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사실 저는 클리오라는 업체를 또 굉장히 좋아했는데 클리오는 또 최근에 횡령 이슈도 횡령 이슈가 있었어요. 참 이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작은 화장품주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 가장 좋게 보는 거는 역시나 코스맥스입니다. 화장품 ODM사는 중국 로컬이 잘 되든 국내사가 잘 되든 뭐 일본사가 잘 되든 북미사가 잘 돼도 여전히 뒤에서 굉장히 그 탄탄한 제조 능력으로 OEM만 하는 게 아니라 ODM 그 일종의 브랜드 개발에 참여하고 생산력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고요. 600개 넘게 브랜드를 납품하고 있고요. 가장 강력한 점은 연구 개발 능력입니다. 연구 개발 25%를 가지고 있어서 코스맥스도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1조 9천억대 매출에 영업이 1,200억대로 상당히 이 코로나 변이발 중국 내 확산이나 여러 가지 자회사 상장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올해 견조하게 나올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탑픽은 역시나 ODM 업체인 코스맥스를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탑픽 종목들을 살펴봤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4월장 전략 어떻게 세우실 건지 살짝 팁을 좀 전해주십시오. 네. 이 전쟁 관련된 이슈는 이제 다 이제 너무 이제 상용화됐고 그다음에 주가가 대형주 쪽으로 좀 움직인다는 그런 뭐
업계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대형주보다는 철저하게 업종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2차 전지 관련주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전히 성장주는 굳건하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너무 시장에서 많이 나온 반영된 이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종목에 집중해야 되고 종목 선택할 때 상대적인 업종의 PER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카인드라고 이제 그 공시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 코덱스 뭐 200 IT ETF 하면 그게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의 PER이 나오거든요. 그런 PER과 내가 투자하려는 IT 소재 업체의 PER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싼지 비싼지 평가하시고 그다음에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실적이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지 그게 매출과 이익이 네이버 금융이 얼마나 빠르게 반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증가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제가 1월 달에 검색했던 거랑 3월 달에 검색했던 거랑 차이가 또 나더라고요. 네. 그렇게 실적이 올라가는 것들. 이제 4월 달 되면 이제 1분기 예상 실적들이 계속 나오니까 예상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올라가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좀 유효하다. 그렇군요. 네.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 투자 좀 꺼려 하신다고 다들 하셨었는데 네. 요즘 흐름이 또다시 성장주 최근에 흐름이 벌써 바뀌었어요. 반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 또 4분기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나오는 대로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